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8년 주식시황, 오늘의 주식시황 첫 방송인 것 같은데요. 자, 1월 9일입니다, 오늘. 제가 연말에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방으로 쭉 내려가기보다는 연말 드레싱 효과로 2500 인근까지 아마 올라가고 좀 왔다 갔다 횡보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예상이 좀 맞았고요. 이후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주고 있네요. 그죠? 연말부터. 그래서 지금 2500도 돌파한 시점입니다. 연초에 상당히 그래도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수 있겠죠. 물론 이틀 후에 지금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때 또 모양이 어떻게 또 변할지 변동성이 조금 있을 거라고는 예상이 되거든요. 자, 나중에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양매수 전략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옵션, 콜옵션, 풋옵션 양쪽을 다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매수 전략은 주식의 변동폭이 주가가 변동폭이 좀 예상될 때 많이 쓰는 포지션인데. 물론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틀 남았거든요, 만기일이. 자, 하방으로 선물은 포지션을 좀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외국인이 지금 밑에 보시면 현물을 막 사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해칭 수단으로 여기 보시면 좀 매도가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선물은 하방으로 잡고 있고요. 자, 콜옵션 매수, 자, 풋옵션도 매수하고 있는 옵션은 양매수 전략이다. 그래서 외국인은 일단은 상방 쪽에 좀 가깝게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이 동의 양매수 해주면 가장 좋은 모습인데 기관들이 배신을 조금씩 때리고 있죠. 중간에 보면 좀 매도도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일단은 이제 본인들의 연말 실적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크게 붙잡아 놔야 될 이유는 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약간 매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관은 이제 그 이전에 보면 좀 많이 쓸어 담아 놨던 것을 매도도 좀 나오고 있다. 다행히 오늘은 뭐 매수를 좀 가져왔습니다만 외국인이 오늘 190억 정도밖에 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게 가려다가 좀 밀려버렸습니다. 그죠? 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제가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지없이 훨씬 좋죠. 그죠? 저는 항상 이렇게 시황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뭐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사이 정도의 이후에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 저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틀렸나 맞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방송이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역시 기관 외국인이 쌍꺼리로 연말 즈음에 사주다가 이제 기관은 매도 일변도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럼에도 외국인이 많이 사주고 있고 등달아 기관 개인도 같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매수폭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개인과 외국인이 사주는 것을 기관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 나온 것을 외국인과 개인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점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견조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자, 내일하고 모레 정도는 상당히 또 변곡이 예상이 됩니다. 고점대에서 큰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밑으로 툭 하고 깨진다면 800선까지는 조정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자, 여기서 조정받을 때이 20일 인근만 강하게 깨지 않으면 그렇게 약간 밀려도 이제 전고점 테스트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조건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해주면 더더욱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적어도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져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한번 놔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으로 좀 뽑아 놨던 종목들 중에서 그러면 주가의 흐름이 어떻는가 또 한번 또 체크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오늘 상황에서 보시면 우선 전광판을 볼까요? 자, IT 중에서 대장주들이 조금 흔들림이 있었고요. 조선주 최근 급반등 나오고 난 이후에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죠? 그 다음에 건설주가 모양을 좀 만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주 괜찮았고요. 자, 철강주, 포스코 제가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이 좀 강세고 나머지는 좀 약보합세 정도로 마친 오늘 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부 내용을 한번 또 보실까요? 자, 제가 IT 세 종목 중에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중에는 LG전자가 가장 좋다고 그랬거든요. 여전히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60일에서 헤딩하고 지금 내려왔고요. 자, 여기 잘 지켜야 됩니다. 240만 원 정도 잘 지켜내야 될 상황이고요. 자, LG전자는 아직까지 20일도 터치 안 했습니다. 어저께 전일 제가 뭐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거 절반 이상 만회하는 오늘 3.8% 상승이 있었으니까 아직까지 모양 괜찮습니다. 여기 전고점 라인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죠? 괜찮고요. 자, 하이닉스 아직까지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밑으로 세게 깨져버리면 이것도 7만원 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니까 지금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역시나 LG전자가 가장 좋은 거 그대로 맞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빠르게 업종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급반등이 나왔죠. 16만원 전고점대라서 제 지인에게 16만원대 적극적으로 매도해라고 오늘 제가 아주 옆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5만 9천원에 매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자, 빠져서 끝났습니다. 자, 물론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매도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제가 전략을 제시를 했냐면요. 15만원대 이렇게 밀리면 조정 받고 나면 다시 사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20일이 올라올 것이고요. 60일도 터나면 20일, 60일. 나머지 다 정배율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또 16만원대 한번 잘라먹고 조금 밀릴 때또 다시 들어가고 전고점 돌파 예상.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웠거든요. 자, 카카오는 최근에 기관, 외국인 또 쓸어 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카카오는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인근 16만 8천원대 팔아라고 그랬고요. 완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살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인근에서 또 팔고 이제 조정받고 난 다음에 이런 부위에서 살수 있는 거죠. 14만원대. 자, 이렇게 한 종목을 한번 사고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완전 끝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타이밍이 오면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현대차. 자, 여기 인근이 안 깨졌어야 좋았는데 지금 이 20일과 60일에 저항을 상당히 받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죠? 자, 추세가 요렇게 가고 있었는데 요것이 깨지지 않고 여기서 상승을 계속 유지를 했었어야 좋은 모양인데 역시나 현대차는 13만원에서 단기적으로 17만원대 박스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크게 투자에 좋아 보인다 그런 말씀은 뭐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자,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요. 자, 현대중공업 하한가 맞고 급반등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20일에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저는 이런 종목을 현재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4만원대 가도 또 밀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모양이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급락 후 반등의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런데 좀 매수에 참여해주고 있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 급반등 할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직까지는 조선주는 투자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미포도 반등했고요. 자, 조선 3사 중에서는 현대미포 가장 모양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좀 짧게 놓고 보시면 자, 우상향하던 것이 박스권을 좀 이루는 정도의 하락세를 가져오다가 급반등을 해왔고 여기서 10만원권에서 밀려도 9만원대 지지를 받고 다시 간다면 아마 조선 3사 중에서는 현대 미포조선이 가장 나중에 한 2, 3개월 이내에 가장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방송 한번 해보죠. 자, 건설주가 이제 좀 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가 이제 이평선을 보시면 중기 이평선까지는 다 돌파를 해냈죠. 자, 건설주가 이제 조금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자, GS건설이 아까 현대건설보다 훨씬 좋죠, 그죠? 자, GS건설은 29,000원대까지 밀릴 때 강하게 밀리지 않고 반등을 해주면 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수급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관 외국인을 제가 딱 봤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 양 매수지 않습니까? 매수가 많죠? 그래서 건설주는 현대건설보다 GS건설이 나아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대건설은 그 반대는 아닙니다만 기관은 사고 있으나 외국인은 좀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모양이 자 아직까지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하락 추세를 이제 겨우 이제 벗겨내는 정도인데 GS건설은 이제 뭐 많이 벗겨냈지 않습니까? 이평선 다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29,000원대 정도에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땐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저에게 질문하셨던 경 있죠? 자, 다음 타자는 GS건설 이런 거 타이밍 나오면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대림산업도 턴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건설주가 이제 업종 중에서는 지금 턴을 좀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 포스코 좋다 그랬거든요. 이 정고점을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좋다고 했는데 뭐 속된 표현 개박살 난거 없습니다. 자, 여기 인근에서 자 돌파도 못하고 상승도 못하고 아니 돌파도 못하고 빠지지도 않고 이렇게 약간 횡보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 제가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돌파해버렸죠.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좀 던지고 있고요. 던지는 그 비중이 보시면 살 때는 뭐 20만 주, 10만 주 이렇게 사는데 외국인이 자, 기관이 던지는 건 3만 주, 2만 주이 정도죠. 그러니까 훨씬 살려는 외국인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따라간 건 무리가 있겠죠. 이것도 조정받으면 한 35만 원대 가면 자, 재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자, 현대제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왕하시려면 업종 중에 대표주를 하라는 겁니다. 같은 철강주이지만 현대제철은 아직까지 모양이 포스코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제가 현대차, 현대모비스만 보여드렸는데 기아차 한번 볼까요? 기아차는 모양이 더안 좋습니다. 보시죠. 완전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차는 그래도 하락 추세에서 돌파했다가 좀 밀리는 모습. 자, 반등해내려는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기아차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하락 추세 돌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등주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노트 꼭 메모 하나 하십시오. 닥터K가, 가능한 한 업종 대표주를, 매매를 해라 하더라. 그거 하나 꼭 적어 놓으시고, 그 종목에 매수세가,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으면 더 좋다 하더라. 자, 그리고 건설주 중에 GS건설 한 29,000 초반대 오면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는 양봉설 때, 그때 매수하면 좋겠다 하더라. 이거 추천주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자, 이평선들 다 밑에 깔아놓고, 자, 돌파 초기에 못 따라갔고, 눌림목 주고 다시 반등할 때, 양봉쓸 때, 이렇게 거래량이 커지면, 크게 서면 더 좋다. 이것이 거의 주식의 대부분입니다. 자, 우상향 하려고 지금 모양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이 카카오의 87,000원대 모습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딱이 모습입니다. 비슷하죠? 이렇게 우상향을 털고 있고, 이평선 다 돌려냈고.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렇게 눌리면 살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그래서 87,000원대 못 샀으면 다시 누를 때 여기서 살수 있고, 자, 그 이유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여 년 동안 주가를 봐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요렇게 우상향으로 이제 틀고 있고 조정받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사면 자 단기적으로는 한 34,000원 이 정고점까지 목표치를 둘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 화학 쪽에는 SK 이노베이션. 자, 미리 좀 많이 오른 부분에서 이제 추세가 서서 깨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죠. 제가 SOL 그랬습니다. 여기서 SOL은 모양이 좀 별로 좋지 않군요. 어떻습니까? 밑으로 빠졌죠. 앞방송 돌려보시면 됩니다. SOL 좋습니다 했는지, SOL은 모양이 좀 좋지 않군요 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빠졌네. 그죠? 자, LG화학 모양 좋습니다. 화학주 중에서는 LG화학이 모양이 좋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받으면 40만 초반에 이제 접근해 볼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지없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도 조금은 사주고 있고요. 그죠? 전체적으로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도 추세인데, 자, 기관이 LG화학은 또 사주고 있는 종목이네요. 그죠? 자, LG화학 일로 넘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GS건설도 일로 옮기고요. 자, 그리고 금융주 좋다 그랬습니다. 자, KB금융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 자, 신한지주도 이제 모양 만들었습니다. 자, 기업은행 여전히 좋고요. 자, 삼성생명은 아직까지 모양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삼성 아직 멀었고요. 자, 증권주 삼성증권은 이제 모양을 만들고 있네요. 그죠? 자, 눌림목 줄때 이것도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자,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래에셋 대우는 모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모양 괜찮죠? 자, 통신주 지금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자, LG유플러스 오늘 모양 좋죠? 오늘 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 보십시오. 이평선 다 깔아놓고 자 여기서 이만큼 횡보하고 이제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봉 쓰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평소보다 그래도 거래가 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기관 외국인 양매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어떤 종목 맞고 어떤 종목 안 맞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도움이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KT는 아직 멀었고요. 자, LG생활건강 좀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죠.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죠? 자, 이때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도 크게 뭐 매수 없고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위로 푹 치고 못 가는 겁니다. 자, 아모레퍼스픽도 지금 모양을 만들려면 32만원대 좀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좀 동참이 안 되고 있으니까 힘이 없네요. 그죠? 자, 코웨이도 마찬가지. 코웨이도 모양이 아직 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코웨이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자, 신세계 좋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자, 오늘 신고가 갔네, 그죠? 자,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스권 이루면서 단기 박스권 이루더니 고점 오늘 돌파했거든요. 자, 신세계. 좋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 오뚜기도 모양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뚜기는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자, 이마트도 좋다 그랬고요. 오리온은 별로고, 호텔 신라도, 자, 이제 정보점 테스트 나오고 있죠. 자, 결론 짓겠습니다. 몇 종목 더 남았는데, 자, 제약주 괜찮고요. 셀트리온 제약 가기엔 부담스럽다 그랬죠? 자, 여지 없습니다, 그죠? 전고점 돌파하고 나니까 음봉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이만큼 올랐고, 지금 목표치가 어느 정도 달성됐기 때문에 뒤늦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종근당 괜찮고요. 자, 네이버가 요새 좀 괜찮네요. 자, 결론을 내리자면, 자, 역시 핵심 종목군으로 뽑아놓았던 종목이 잘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T 중에서는 LG전자가 가장 괜찮고요. 자, 은행주 중에서는 KB금융 그리고 기업은행, 신한지주까지 모양 만들어내고 있고, 카카오 역시 괜찮고, 자, 철강주, 포스코 괜찮고, 건설주가 이제 모양을 잘 만들어
저점에서 모양을 이제 턴하는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내수주가 괜찮다. 신세계, 뭐 이마트, 호텔신라 이런 종목도 다 괜찮았죠, 아까.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는 LG화학이 괜찮아 보이고, 제약주는 여전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통신주, 그다음에 석유주 이런 종목들, 그다음으로 이제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셀트리온 제가 아까 보여드렸고, 서울 반도체는 좀 밀리고 있네요. 새로 서울 반도체는 일단 밑에 내려놓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무리하자면요. 내일, 모레, 이틀 후에,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것을 전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옵션,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만기 손익 구조를 보시면 개인이 상방향으로 잡고 있고요. 외국인이 아까 제가 양매수 포지션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매수 포지션입니다. 양매수 포지션이라 하면, 자, 300, 선물 지수 330이면, 330보다 밑으로 내려가든지, 자, 위로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선물 아닙니다. 코스피 200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은 변동성을 조금 예상하고 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는, 자, 하방 쪽으로 조금 보고 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 요거는 양매도거든요. 자, 여기 외국인하고 은행하고 보면 반대 포지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요것은 양매도 포지션은 일정 폭 안에, 330 안에 넣어두어야 수익이 나고 그 밖으로 삐져나가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생기면, 급락하거나 급등하게 되면 손실보는 구조입니다. 자, 외국인하고 은행이 반대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연기금, 보험 등은 상승 쪽으로 선물 옵션 합승 포지션 잡고 있고요. 자, 아까 금융 투자는 하방, 하락 포지션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개인과 금융 투자는 또 반대 포지션이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틀 후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지션 갖고 있지 않다면 종목별로 타이밍 넣는 종목들을 너무 강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한 3분의 1 정도 물량으로 코스피는 21선인 246, 2470 라인 정도에 밀렸다가 대반등 넣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하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조금 지금 매수는 자제해야 됩니다. 제가 매수는 여기서 해서 한 3일 정도에 팔으라 그랬거든요. 하나, 둘, 셋. 팔고 난 다음에 뭐 가도 할수 없는 거죠. 다시 모양 나왔던 종목들, 재매수, 타이밍 넣은 것들 재매수 했었으면 되는 것이고요. 주식은 그렇습니다. 중장기 투자도 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래야 하는 데이 트레이딩도 있고, 2, 3일 들고 가는 스윙 트레이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그 전략들은 짧게는 2, 3일, 길어도 일주일 정도의 전략이니까 여러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영원히 쭉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동성 좀 있고 이제 또 한번 코멘트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을 때 방송을 해드리니까 그 방송 나오기 전까지는 좀 유효하다. 그리고 닥터K는 조금 스윙 트레이딩에 가까운 그런 주식 매매 를 선호하는 입장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코스닥이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뭐 전고점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 자, 밑으로 좀 조정 받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코스닥은 800 정도로 조정 받으면 아주 편한 마음으로 매수하시고요. 자, 코스피는 내일 만약에 전고점 돌파하는 양봉 나오면 매수 따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밑으로 좀 밀리면 자 20일 지지대는 양봉 나올 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고 양대 시장 동이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실리면 좋겠다. 쌍끌이 넣으면 전고점 넘어가는 거고요. 적어도 외국인이 매수를 강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 사항 잘 체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